아 오늘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부산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해드리는 삼억사전입니다. 삼억사전 65번째 이야기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위치한 용암 할매집입니다. 아 예, 저희가 오늘 또 기장까지 한번 와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당은 용암 할매집이라는 멸치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집이에요. 여기 대변항은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국내 최대 멸치 산지로 되게 유명한 동네죠. 전국에 이제 생산되는 멸치의 60%가 모두 대변항 멸치라고 하는데요. 여기 대변항은 물도 깨끗하고요, 물살도 빨라서 멸치들이 운동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특히 멸치가 맛있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매년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여기 대변항에서 이제 멸치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축제보다는 조금 일찍 한번 와봤어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축제가 시작되기 전주일 거예요. 이번 해 축제는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4일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아, 축제 때 오면은 진짜 이 동네 바글바글합니다. 관광버스 수십 대 보이고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다 멸치잡이 배들이에요. 멸치 잡는 장면 나중에 또 터는 것도 보게 되시면 굉장히 장관인데 맞춰서 한번 오셔가지고 축제도 즐기시고 멸치회도 드시고 또 멸치회 터는 장면도 보신다면 아주 뜻깊은 나들이가 되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축제 일정은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참고하셔서 놀러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바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오늘 멸치 음식을 한번 제대로 한번 종류별로 싹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가게 안에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핫합니다. 아직 축제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들어오면서 홀은 꽉 찼고요.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일단 주문은요, 저희가 메뉴판 보이시죠? 멸치 회 작은 거 했고요, 멸치 찌개 작은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멸치 구이 하나 이렇게 했고 공깃밥 두 개 했는데요. 멸치 전문집답게 멸치 음식이 있고요. 또 멸치 외에도 갈치도 준비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멸치 먹어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네, 멸치로 이렇게 세 종류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일단 음식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멸치회거든요. 멸치회라고 해가지고 일반 회처럼 이렇게 그냥 생선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요 야채에다가 빨간 초장 베이스에 양념까지 이제 묻혀서 나오는 거예요. 멸치 같은 경우에 생긴 거를 보시면 자, 요렇게 가운데 몸통뼈와 머리와 내장은 다 제거되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오이, 미나리, 양파, 양배추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야채들이랑 같이 해서 자, 요거 깻잎쌈 요거 싸먹으면 게임 끝입니다. 요게 소짜고요. 가격은 2만원, 양은 한 요정도 돼요. 네, 일단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선물. 이거 살리자. 자, 요렇게. 아, 진짜 또 오랜만에 먹네. 혼자 해야겠다. 확실히 봄에는 여기 와서 이걸 먹어줘야 돼요. 다른 집들 가봤을 때는 초장이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좀 많이 자극적인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딱 좋고요. 그 멸치 살의 고소함, 그다음에 이제 미나리의 향긋함, 이게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데 거의 뭐 입안에서 지금 거의 뭐 약간 벚꽃 엔딩이 저절로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그런 맛입니다. 자, 이렇게 멸치. 멸치만 먹었을 때도 비린내는 거의 안 납니다. 아예 안 난다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그 비릿함은 있어요. 없진 않는데 야채랑 같이 먹었을 땐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비릿한 정도인 거는 굉장히 싱싱한 편에 속한다는 느낌이 딱 옵니다. 네. 가지라고 차에서 좀 하고 하자. 어? 가지라고 차에서 하고 하자. 대리 부를까? 안으로 하면 됩니다. 안으로 됩니다. 미나리도 제철이고 멸치도 제철이니까 이 제철 제철한 맛도 너무 좋고요. 확실히 제철 음식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듬뿍. 진짜 이거 소주 못 먹는 거 좀 에바다. 이거 진짜 고소해. 새콤달콤 고소담백. 찌개도 나왔는데요. 찌개는 좀 더 익혀서 완전 팔팔팔팔 끓여서 먹고 그 전까지는 멸치에 좀 마저 먹겠습니다. 2만 원이면 양복이 안 사, 맞지?
맛있다. 든든합니다. 멸치 구이. 요거는 이제 10,000원이고요. 아까 먹었던 이제 멸치회, 요거는 무침 스타일로 소짜 20,000원. 요거는 멸치찌개, 또 마찬가지로 소짜 20,000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50,000원이고, 저희 공깃밥 시켜서 밑반찬도 나왔는데요. 밑반찬 어차피 안 먹을 거니까 나중에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요거. 자, 멸치 구이. 요거는 이제 생물은 아니고 냉동 멸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바싹 구워가지고 먹으면 전후 뺨칩니다, 진짜. 자, 요거 내어주신 와사비 간장 찍어서. 진짜 고소합니다. 진짜 고소하고 이게 푹 익은 거라서요. 안에 뼈도 그냥 씹혀요. 우두두두두.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머리까지 먹으면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톡 떼서. 진짜 예민하시면 가운데 배만 갈라서 내장만 떼서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안에 살코기. 와사비 간장 탁 찍어 먹으면 진짜 이만한 밥도둑이 또 없습니다, 진짜. 면체. 자, 요 회무침도 이제 밥 나왔으니까 밥이랑. 와사비 장 찍어서. 봐봐, 소주 두 병짜리, 두 병짜리, 세 병짜리, 그럼 총 일곱 병짜리네. 자, 이제 멸치 찌개 타임입니다. 찌개 같은 경우에는요, 빨개요. 빨간데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와서 빨간 거고요. 기본 베이스는 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된장 구수한 냄새가 지금 딱 냄새 나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멸치들이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고 머리랑 이렇게 제거가 돼 있고요, 머리는. 그다음에 이제 시래기 해서 이렇게 푹 지져서 먹는 거거든요. 딱 봐도 멸치가 푸짐하죠, 그죠? 일단 국물부터 한번. 와. 억수 진하다, 진짜. 진짜 억수 진하다. 일단 억수 구수하고 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서 칼칼한 맛도 올라오는데, 이거는 연어 생선 매운탕이랑은 그냥 아예 다른 음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진한 정도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자, 요거 멸치찌개 또 맛있게 드시려면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멸치를 하나를 통째로 올리는 거예요. 통째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래기 얹어서. 자, 이렇게 한 입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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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날라옵니다. 아, 이거지, 진짜. 아, 현준이 이렇게 맛있어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또. 뿌듯하다, 진짜. 이 멸치도 마찬가지로 뼈까지 푹 물러가지고 입안에서 살살 녹고요. 살 자체가 굉장히 달달합니다. 진짜 확실히 멸치 제철이긴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자, 바로 밥 한 공기 더 투입입니다. 저희 푹 물은 시래기에도 그 멸치 살의 담백한 맛이 푹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자마자 드시는 것보다는요, 다른 거 시켜서 다른 거 먼저 드시고 이거 팔팔 끓여서 그 살이 풀어졌을 때 국물이 약간 탁해지거든요. 걸쭉해지고 그때 드셔야 돼요. 그때가 진짜 맛있을 때예요. 자, 잊고 있던 구이도. 어지러워. 맛있어서. 나 얘랑 사진 한 장 찍어야겠다. 내가? 응. 야, 술 안 먹는데 술 먹은 것 같지 않나? 텐션 계속 올라가는데?
자, 국물 색깔은 이렇습니다. 매운탕보다는 좀 덜 빨갛지만 일반 된장찌개 생각하면 굉장히 빨간 편? 네, 인 것 같아요. 야, 촬영 시간 놀라운데? 28분밖에 안 되는데? 아 진짜? 30분 얼마 안 되는데? 야 30분 만에 5만 원 최고입니다 최고. 그 서장훈 씨가 대변항 멸치 먹고 키가 그래 됐다 이거. 아 진짜? 머리 돼요? 굳이 해본다. 아, 다 먹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우선 정리를 해보자면 가격은 총 5만 원이었고요. 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둘이서 먹기에 굉장히 푸짐했습니다. 한 네 분 정도 오시면은 이렇게 세 개에다가 멸치회를 대짜로 시키시든 아니면 멸치찌개를 대짜로 시키시든 그 정도 하면 네 분이서 드시기에 충분할 것 같고요. 진짜 이 멸치 코스에 소주 한잔 타면은 완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오시게 되실 분들은 꼭 운전하실 분 한 분 꼬셔서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분 빼고 다들 무릉도원에서 아주 편안히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축제 일정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축제 일정 맞춰서 한번 방문해보세요. 정말 볼거리도 많고요. 사람도 많고 다시마, 멸치 이런 거 파는 상점들도 되게 많거든요. 쇼핑도 좀 하시고 바닷바람도 맞으시고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진짜 부산만한 도시가 있나 싶습니다. 네. 싱싱한 멸치 푸짐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서 좋았던 그런 식당입니다. 다음번에 또 맛있는 식당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